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몸무게를 잽니다. 공복의 유산소를 위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많은 분들이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 에너지도 생기고 그런 느낌? 하루를 시작하는 비타민이죠. 저에게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잘 정돈된 집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위해 1시간 일립티컬을 합니다. 일립티컬은 무릎에 좋다고 해서 자주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열심히. 운동은 신나는 음악과 꼭 함께. 저는 신나는 음악이 없으면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운동을 마치고 스티커를 꼭 붙여줍니다. 이번 달은 꽤 성적이 좋네요. 이번에 요플랫 모델이 돼서 이렇게 잔뜩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바쁘게 나가야 돼서 간단히 점심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운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치아시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뮤즐리, 프로틴이 담긴 요플레를 섞어봅니다. 아주 영양 만점 훌륭한 점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식으로 스콘 하나. 제가 디저트 중독이거든요. 저녁에 다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낮에 먹은 스콘 격파. 저녁은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발사믹 드레싱을 듬뿍 적셔서. 자기 전 먹는 게 습관이라서 이것 또한 고치지 못하고 견과류를 반통 먹었네요. 내일도 화이팅!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봅니다. 살이 좀 빠졌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 한 잔.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미리 좀 점심을 만들어 볼까요? 치아시드를 넣고 또 어김없이 좋아하는 뮤즐리를 섞고, 이번에는 요거트 형식으로 나온 프로틴 요플레 요거트를 섞어볼게요. 잘 보관하면 안에서 잘 불어서 아주 맛있는 뮤즐리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바마가 오늘 유난히 더 신이 난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역시 강아지들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공복 유산소 시작! 화이팅! 정말 지방 분해하는 데는 유산소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참지 못하고 엄청 먹었어요.
하루 정도는 치팅하는 여유도 있어야죠. 그쵸? 그리고 역시 기분 좋은 김에 자기 전 디저트 마카롱 2개. 자기 전에 디저트를 안 먹으면 너무 허전해요. 이 습관만 고쳐도 참 좋을 텐데. 자, 오늘도 오, 줄고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유산소를 하는 대신 집 근처 제가 좋아하는 카페까지 걸어가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날이 너무 화창해서 너무 기분 좋게 산책을 했어요. 힘든 오르막길도 씩씩하게. 오늘은 워낙 바쁜 날이라서 오전에 빵집에서 미리 사준 샌드위치를 차 안에서 점심으로 먹었어요. 빵이 워낙 커서 밥만 먹고 반은 저녁에 먹었고요. 저녁은 퍽퍽한 닭가슴살. 바쁘고 피곤해서 대충 먹고 잡니다. 데이 4. 큰 변화는 없네요. 역시 커피 한 잔. 오늘은 오트밀을 먹어볼까요? 저는 한 반 정도만 붓고요. 뜨거운 물로 오트밀을 불려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치아시드도 충분히 같이 불려줍니다. 그래야지 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플레 요거트를 섞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넣고 섞어서 먹어주면 정말 꿀맛이에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냠냠냠냠. 점심은 또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를 만들어 봅니다. 각종 야채를 넣고 방울토마토도 넣고 아보카도도 넣고 그리고 올리브도 썰어서 넣으면 약간 쪽조름한 맛도 나고 간도 맞춰져서 좋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적양파. 저 진짜 양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달달한 옥수수. 미리 삶아놓은 닭가슴살을 찢어서 넣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발사믹. 이번에는 올리브유도 같이 두를게요. 싹싹싹싹 비벼서 나의 최애 샐러드. 정말 건강하고 몸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한 깨끗한 맛. 하루 중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디저트 타임. 자, 운동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우리 밤아도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봐요. 뭐 하는 거야? 날씨가 화창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저녁도 닭가슴살 샐러드로 마무리.
어디 성과가 있나 볼까요? 오, 오늘 아침도 역시나 간단하게 오트밀. 오트밀에 프로틴 요거트를 섞어주고 그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피넛버터와 바나나를 섞어서 먹어봅니다. 피넛버터와 바나나는 환상의 조합이죠. 점심은 건강한 비건 음식으로. 저녁은 포기하고 일주일의 피로를 풀어줄 칵테일 한 잔. 주말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요.